대팀은 정말 강력한 팀인 것이 해외파 장병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의 그린넬리 알트를 전공 졸업하고 또 네. 이쪽에 미국 CIA 유령요 요리학 요리 예술학과 재학 중. 스위스의 이제 세자르치 칼리지 안에 있는 요리 대학교. 유럽 출신. 스위스 출신. 네. 심사위원석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네. 그 중사 셰프에도 또 이력이 대단한 분이 있어요? 메인은 3년 잡다가 군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우와, 그냥 셰프다도 메인 셰프를. 아주 컸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120명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야. 새 팀 역시 기대가 됩니다. 네. 육구 팀이 아직 좀 더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육구 팀. 어레스트로입니다. 맥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신박성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육군을 대표하는 또 다른 세 팀입니다. 유세꾼, ROK 숙수, 그리고 육포팀이 나와주십시오. 요새꾼은 메달을 메고 나왔어요. 이게 어떤 메달인지 우리 변홍주 상병? 은메달입니다. 은메달,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건 뭐 이건 뭡니까? 동메달입니다. 동메달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은메달, 동메달 예. 대단한 겁니다. 이놈이 예. 금빛이 보여요? 예. 이분은 금메달 같은데요? 서울 국제 요리경연대회 금메달입니다. 작년 재작년 이제 요리대회 경연대회에서 라이브 부분과 대상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관상 대상. 아, 메달로 저 기선제압 다 했거든요 지금 이미. 그럼 보면 이번 대회 참가한 팀 중에 유일하게 수상 경력이 전무한 팀. 전무한 팀입니다. 예, 아무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고. 정말 다양하다. 아, 뜨거워. 이제 제일 걱정됩니다. 소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잘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본 요리가 들어가면 네. 아. 이렇게 잘하는 거구나. 아, 실전에 강한 금상 은상을 네.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저희들 멋진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김영철 우리 일병이 저 벌써부터 입으로 굉장히 기선제압 다 했거든요. 제 역할 중에서 가장 걱정했던 건 맛이었습니다. 그...